오늘은 간만에 주말에 쉬는 날이야. 저번 주에는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아줬고, 저저번 주는 애들이랑 수영장을 갔지. 이번 주말엔 무조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잔다. 애들이 빨리 자는 척 해야겠다. 티스트 추면서 아유 그럼 방 청소를 좀 해볼까? 아유 더러워라. 아유 방 얼마나 닦았던지. 더러운 리스 여기도 아유 좀 아니 여보 오랜만에 너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와서 어제는 야근해가지고 오늘 좀 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유 보면 몰라요 방 청소하고 있지. 도와줄 거 아니면은 저기 거실 가서 자요. 어이 뭐라고? 거실에 가라고? 거실에 가면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날 괴롭힐 거라고. 난 쉬지도 못할 거라고. 애들 아까 나갔어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거실 가서 놀아 쉬어. 아니 진짜? 그래 나 방 청소 해야 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요. 아 이거 완전 이득이네. 어? 주말에 애들이 없다니 이건 진짜 기회야. 어? TV에 앉아가지고 야구도 보고 맥주도 먹고 누워서 잠도 자야지. 애들이 없다는 건 이거 축복이잖아. 아 이제 한번 TV를 켜볼까나. 오 오 오 대격 앞으로 안방의 물 공격해라. 우와. 아 아빠 괴물 이제 죽는다. 꼬꼬닥. 아빠 괴물 부활. 애들아 오늘 니는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안 갔어 귀찮아서. 그래. 아 그럼 아빠도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가려고 일부러 안 나갔지. 아 이건 어쩌나 아빠도 귀찮네. 공격해라. 아빠 괴물 죽었다 꿈꾸다. 아 이러지 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빠도 쉬는 날이 필요해. 아빠도 오늘 쉴 거라고. 건들지 마. 오늘 아빠는 소파에서 잘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 알겠어? 이거는 가장의 명령이니까. 그럼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되나? 내 고추 썰고. 아빠는 올라가서 잘 거니까 따라오지 마. 아 여보! 아 왜요? 애들 안 갔잖아. 애들 안 갔잖아. 어? 아 그래요? 난 몰랐네. 아까 나간다 그랬었는데. 아 어쨌든 나 저 윗방에 잘 거니까 애들 못 올라가게 해. 나 잘 거니까 오늘은. 알았어요.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래. 아휴 졸려 죽겠네. 나. 아 역시 이 방에 뭘 조용히 잘 수 있겠다. 아유 드디어 이 조용한 방에서 드디어 잘 수 있겠다. 야 형님들 오지나 가입니다. 지르고 오지고 레드꺼 가자 가자 천국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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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아주 좋군요. 이 목소리는 태택이잖아. 저 녀석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아 형님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에 컴퓨터가 망가져서 지금 형 집에 와 있다니까.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마 형수님이나 형이 올라와서 귀찮게 할 거예요. 그때 다 같이 채팅으로 욕을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야 너 뭔데? 너 뭔데 우리 집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아이 형님들 제 말이 맞죠? 다들 채팅으로 빨리 욕을 에이 형이 들어와서 갑니다 여러분들. 야 너 산토스 아닙니까?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야? 개인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래 생방송 중이야 나가요. 아 너 이렇게 시끄러운 방송 말고 ASMR 이런 거 하란 말이야 어? 요즘 시대를 모르는구만. 요즘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해야 돼. 어? 아 어쨌든 일단 방송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방송해라 알겠지? 알겠어 빨리 나가 형. 조용히 해. 아 형님들 빨리 가자. 나는 도대체
이 집 주인인데 도대체 어디서 쉬라는 거야. 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아, 여기서 자야겠다. 아! 이런 젠장! 이 집을 나가든 말든 해야겠구만! 여기선 절대! 여기선 절대 잘 수 없어! 우리는 기움이다! 아, 도망가야 돼! 나를 잡아먹어야 될 거야! 아빠 어디가! 빨리 도망가야 돼! 지라이몽! 아저씨 무슨 일이지? 지라이몽! 왜 그래요? 난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나 틀렸다고! 아니, 이유를 말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내 집에서 내 집처럼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알아? 아니, 전 모르죠. 그 고통을 네가 아냐고! 아니,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라이몽, 제발 도와줘. 나는 어제 한숨도 못 잤는데 집에서도 못 자고 애들이랑 놀아야 된다고. 아, 그냥 집에서 자세요, 그러면. 제발 나한테 꿀잠을 잘 수 있는 약을 줘.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나한테 시끄럽게 해도 잘 수 있는 그런 약 말이야. 아, 그런 약이라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이 약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지? 잠깐만요, 이거 좀 비밀스럽게 만든 약이라 아무도 없지? 그럼 좋아, 귀 대봐요, 귀. 자, 속닥. 아니, 그런 약이 있다고? 어휴. 그래도 아니,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아, 그럼 드시기 전에 꼭 말을 하고 드셔야 돼요, 가족들한테. 아이 고마워, 빨리 줘, 빨리 줘. 아이, 드디어 이걸 먹고 난 푹 잘 수 있어. 오호호호. 아, 이거 쥐라이몽 말대로 이 약을 먹고 자면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지. 한번 먹어볼까? 뭐야? 아이 뭐 편하게 잘 수 있다면 효과가 없잖아. 아이씨. 언니 누나. 뭐게? 아빠. 지금 안 일어나면 아빠 비상금. 아니 누나 진짜 사나봐. 그래 가자. 가자. 에이, 뭐야 재미없죠. 아 형님들 지금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아, 별풍선 5,000개의 리액션으로 형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찍은 다음에 깨워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아 형 형 아 형님들 일단 별풍선 100개가 또 터졌으니까 그러면은 형한테 아주 시원한 물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쇼. 뭐야. 형! 형 일어나! 형! 뭐야. 아 형님들 환불하겠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저해 보세요. 잠깐만, 아이 물 뜨고. 아 그러면은 형이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제가 그 김리아라고 리아를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출동하시죠. 출발. 아휴 진짜 속상해서 죽겠네. 아유 여보. 있잖아 삼촌이 와가지고 갑자기 방송 온다고 저렇게 날리고 시끄럽게 날리고 애들도 오늘따라 정신이 없는 거 있지. 여보 여보. 아유 왜 저렇게 주는 거야? 많이 피곤한가? 에휴.
아빠 아빠 아빠. 뭐야? 아직도 자고 있어? 아침인데 말이 돼 이게? 아 뭐야 게으름쟁이. 근데 어떡하지? 아빠가 계속 자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나한테 하나의 방법이 있어. 방법? 무슨 방법? 아빠를 놀려주는 거야. 기대봐.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아주 괜찮은 방법이야 오빠. 좋아, 그렇게 하자고. 뭐. 오빠 고워. 차. 차. 무거워. 진짜 무겁다. 아 이렇게 하면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이러다. 오빠. 어?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에이 거짓말 치면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어떡해. 아 얘들아 밖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 아유 우리 아빠. 남편은 왜 여기 나와 있대? 어?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엄마. 뭐 아빠가 숨을 안 쉰다고? 진짜 숨을 안 쉬어! 형님들 저희 형이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차영차 네? 사팔계를 계속 쏴주시면은 제가 한번 인공호흡으로 오지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유 이 멍청이가! 빨리 구급차를 전화해야지! 아유 답답아 돈 벌고 있어요. 아유 구급차를 전화하라고! 자 영차 영차! 여보... 왜 그러세요?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죽었나봐요. 어? 아니 아까 내가 준 약 드시고 자시는 것 같은데. 응? 아 아까 못 들었어요? 응? 아니 분명 말하고 먹으라 했는데. 아니 제가 그 미래에서 개발된 수면제를 줬는데 이 수면제를 먹으면은 누가 두들겨 깨우고 폐도 안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만 일어나요. 뭐라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해줬어야지 지랄몽. 어 잘 아, 보니까 아, 숨을 미약하게 쉬고 있네. 뭐야 숨 쉬고 있잖아. 미약하게가 아니었는데? 안 쉬고 있네. 에이 어? 뭐야 별것도 아니었네. 나 집에 갈래. 아 뭐야 재미없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형이 길바닥에서 잘 수 있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에휴 아저씨 잘 자요.